부정을 하면 오히려 도마 위에 오를까 걱정하는 스타들. 그런 이유로 소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스타도 있었습니다. 일반인과 결혼설이 있던 김종국 씨 역시 마찬가지. 관계자분들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 담당자의 부재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. 얼마 전에 김종국 씨 뭐 결혼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날 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. 제가 원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걸 예약을 할 때 김종국 씨가 김종국 씨 카드로 저희를 다 해줬어요. 신혼여행이나 이런 걸 다 김종국 씨 카드로 직접 다 자기가 해줬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찌라시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평소 의리 있기로 소문난 김종국 씨. 결혼하는 매니저에게 통 큰 선물을 한 것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상황.